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MV5 트랜스미션 토렌트가 완료됐을 때 자동으로 삭제하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언제나처럼 라즈베리 파이 로그인을 해주고요. 미리 제가 인터넷 구글링을 통해서 다운받아 놓은 스크립트를 VI로 켜보면 지금 메두이노랑 1234라고 돼 있는 부분이 토렌트 미션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 군데에 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바꿔주시고, 요거는 트랜스미션 리모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거든요. OMV5를 설치를 하시면은 트랜스미션 리모트가 없기 때문에 트랜스미션 CLI랑 트랜스미션 커먼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설치가 되는데 지금 일단 토렌토로 테스트할 아무거나 파일을 한번 받아줘 볼게요. 파일은 라즈베리 파이 버스터 라이트를 토렌트 파일을 다운을 받아 볼게요. 보통 토렌트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걸 수동으로 삭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스크립트는 저게 완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삭제를 해주는 스크립트거든요. 우선 스크립트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저 sh shell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는 소스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지금 토렌트 id 1 complete라고 뜨고, 지금 웹에서도 실시간으로 삭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크론이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크론탭을 실행을 하면은 이 OMV5에서는 이 크론탭이 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웹에서 로그인을 해서 지금 웹에 보시면은 스케줄드 잡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클릭을 해주시고 애드를 누른 다음에 타임 익스큐션은 아월리로 할게요. 그 다음에 유저는 파이로 바꾸고 커맨드는 점 하고 본인이 쉘 스크립트 있는 파일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테스트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컴플리트라고 뜨죠. 컴플리트라고 뜨고 지금 웹에서도 실시간으로 삭제가 됐고요.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웹에서 런을 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1시간을 기다려서 봤는데 지금 12시가 정각이 되니까는 지금 자동으로 삭제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2시가 정각이 되면서 토렌트 완료된 게 자동으로 삭제가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 제대로 하신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